이번에는 전남 동부와 서부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순천 연결합니다. 조혜린 앵커, 순천만 흙두루미에 국내 최초로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흙두루미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됐습니다. 흙두루미의 이동 경로와 번식지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물론 서식지 보전 활동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정기룬 기자입니다.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 흙두루미. 먹이 활동을 하는 흙두루미들을 잡아서 몸통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았습니다. GRUS2301 강사. 위치 추적 장치를 달고 한동안 가만히 있던 흙두루미가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양 날개 사이에 작은 휴대전화 모양의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흙두루미는 모두 5마리. 태양광을 이용해 반영구적으로 위치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동 루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게 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흙두루미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단 적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천시와 전남대 연구팀은 흙두루미의 주된 이동 경로가 낙동강에서 서해안으로 바뀐 사실과 순천만이 월동지로 자리 잡은 점 등을 실증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경로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내려온 걸 알고 있었는데 순천만을 이용한 흙두루미에 대해서 알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 목적 등을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단 새는 모두 65종의 1172개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광양시가 제철소 설비 확장 부지로 묶여있는 광양국가산단 동호원 부지에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1989년 개발 승인 이후 현재 95만 평이 미개발 상태지만 법령상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는 상태라며 지난해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수차례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호한 부지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관련 산업을 유치한다는 게 광양시 계획입니다. 여수시의 대표 특산물인 거문도 해풍쑥이 본격 출하됩니다. 여수시는 거문도 해풍쑥 영농조합 홈페이지 등에서 주문이 가능하고 1kg당 16,000원 선에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거문도 해풍쑥은 청정지역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쑥향이 진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